여러분들한테 그거 한 학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2학기째 이제 다 되는데 여기가 소위 그 한문 불전성가 대학원입니다. 그죠? 그래도 지금 함경 계열을 주고 하고 있는데 이 한시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너무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뭐 서울서 뭐 충청도에서 전라도에서 다 오시는데 저기 남쪽 끝에 진주에서부터 봉화에서까지 이렇게 오시는데 이거는 수업 쉬는 시간에 내가 좀 한시는 조금 쪽집게 가야 하듯이 챙겨드린다고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크게는 한번 이렇게 캐테고리를 한번 잡아놔야 그죠? 서로가 이제 조금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한문 문화권에 살고 있고 한문은 우리 국어의 낱말의 지금 한 80%, 85% 정도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어원이 국어 단어 어원이 그 정도로 한문하고는 이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사찰에 사시면서 주련이나 또 이제까지 그 어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평생 이제 우리 그 양식거리로 내 살림살이로 내 집에 이제 숟가락 젓가락처럼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조금 귀찮다 하시더라도 한시를 짓는 거는 조금 버겁다 하더라도 보는 거는 네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는 좀 힘들더라도 소설 읽는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마치 그 카페에 거룩한 오원절구로 시를 이렇게 보내신 우리 법비스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게 그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우고 충분히 익히 알고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일단 한번 저기 보세요.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산대원선사 경척에 내위 명왈하는 대목이 있었죠? 여러분들 우리 치문 배울 때 1학년 때 다 배웠잖아요. 그죠? 9페이지 말씀입니다. 한신몽태기의 공정물색이로다 전제문건이 후재인들 연극이로 출처물폐의 성침피극이로다 미면 3년 2년이 하시 휴식이리여 탐년 세간하여 음년이 성질이로다 정생진의 일무소득이라 금문무명이 인자 비호가여 강음일 가석이라 찰나불척이연을 금성을 공감하는 내세의 질색이니라 종미지미 개인육족하고 육도왕안하고 상계포복이로다 조방명사하고 친근고도가여 결택신심하고 거기 형극이니라 세자부원이 중년이 귀피비리요 영궁법률은 이어 위치기니 신경을 구현하여 막기마극이로다 육건이 이연하면 행주정무하고 일심불생하면 만복구식이리라 다 외우고 있는 대목이죠. 요 뭐냐 오면 우리가 축생에 가까운 사람이라. 그 우리 어릴 때 생각 지금 생각해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일부러 다 외우신다고 전제하고 제가 빨리 읽었는데 위산 대원선사 제일 앞 대목이 저기 상편 하편이 있죠. 상편은 뭡니까? 부엌에 소신은 민민 형이나 품부모지 유지하여 가중인의 공성이라도 순회 사대부지나 상상 위배하여 무상노병이 불이인계 조전성목이라 찰나이서라도 앞부분을 고개하고 부출가자는 발족 처방하여 심명이 이속하며 그저 형태를 건지나 그 뒤에 나오는 대목 있죠? 심명이 이속하여 하는 대목 그죠? 그 부출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 위산대원선사라고 하는 선종의 위양종의 1500, 2000명 대중을 거느리고 사셨던 대종장이 그 삼경 진암도 그 제일 앞에 나왔던 글이 이 글인데 제일 뒤에 가슴에 명심해야 될 거 내위 명왈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 대목을 해놨는데 그냥 어떻게 해놨냐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신몽택 내가 빨간 자로 써놨죠. 공중물색 기역자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운자가 끝나는 데는 두 번째, 네 번째 짝수에서 끝납니다. 됐습니까? 그 1번은 기준이기 때문에 1번에는 보통 이제 운자를 줍니다. 제 1구 있잖아요. 1구절. 그리고 한신 몽택을 해놨잖아요. 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중간과 유식에 대해서 위산대원 선사가 깨뚫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운자를 여기는 입성으로 이렇게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 뒤에 가시다 보니까 중년이 기핍이리요 비업자로 끝났죠. 다른 건 다 기억으로 끝나는데 그 비업으로 끝난 거 있잖아요. 그죠? 아, 입성은 뭘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기억 리얼 비업 받친 글자는 전부 입성이라고 하더라.
나중에는 이게 제 사성이 다 요즘 중국에서는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나라 때,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아직 시진인데 그 요게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음년이 성질이로다. 세 번째 그 보여요. 탐년세간하에 음년이 성질 질자 있죠. 리얼자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역 리얼 비업은 입성으로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예, 자, 그래 놓고 이제 앞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제일 앞부분에 큰 종이 하나가 있죠. 그 이제 운율을 타고 한번 일단 읽어봅시다. 통동강지미여우제가해대진문은 한산선소효가 마량경청정우침 담념함. 다시 한번 더 세 번 읽겠습니다. 통동강지미여우 제가해대진문은 한산선소효가 마량경청정우침 담념함. 통동강지미여우 제가해대진문은 한산선소효가 마량경청정우침담념함. 자, 이것이 우리가 한글 사전을 찾을 때 기역리언 뒷글리언 순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나다라 순입니다. 사문성의 가나다 순으로 이걸 그래서 운목이라 합니다. 운목, 항목, 항목 하잖아요, 그죠? 운율의 운목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운자표 이래가지고 나왔죠? 예? 네. 그 평성, 지금 여러분들이 외운 대목은, 읽은 대목은 뭡니까? 평성, 상평, 하평 그렇습니다. 요즘 뭐 중국어로 보면은 일성, 이성 이래쯤 되겠죠. 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통동강지미여우 제가해대진문은 한산선소효가 마량경청정우침담념함. 다음 시간에 요 정도 속도로 외워봅니다. 통동강지미여우 제가해대진문은 한산선소효가 마량경청정우침담념함. 요 정도 속도입니다. 어느 정도? 통동강지미여우 제가해대진문은 한산선소효가 마량경청정우침담념함. 쿡 찌르면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똥똥똥똥똥똥똥똥똥 이러고 안 되고 동동강지미 여우제가 되지만 한산선소효가 마량경청우침 담념함. 그게 운율 뛸 때는 동동강지미 여우제가 해대진문은 한산선소효가 마량경청정우침 담념함. 이것이 이제 다른 거하고 달리 밑에 사전에 나오는 대로 보니까 동동강지 미여우 제가 해 대자가 없잖아요, 그죠? 대자가 없어요. 어떤 옥편을 봐도 대자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배울 때 우리 선생님은 여기 대자를 이어서 가르쳤거든요. 예, 대자를 이어서 나는 배워놓으니까 이어서 왜였지 그걸 왜 엮는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제가 해 대로 그냥 대자를 배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옥편이나 다른 데 찾아보고 이렇게 봐도 그 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글사장 어른이 이 대자는 한문에 있어 가지고 큰 대자나 상대할 대자 이런 건 거의 거성입니다. 높은 소리다 이 말입니다. 이 강맹 운대할 때 이 대자 있지요. 요 대자는 평성으로 낮은 소리가 딱 유일하게 요 한자예요. 그러니까 구분하기 좋죠. 아, 무슨 말인고 하니, 자, 우리 평성만 다 외워버리면 나머지 상성, 거성, 입성은 높은 소리예요, 낮은 소리요? 높은 소리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평성을 욕을 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위산대원선사 경책을 하면서 기역, 리얼, 비업, 입성이 높은 소리라고 잡아버렸어요, 그죠? 상성, 거성만 알면 되잖아요. 예? 상성, 거성은 평성하고 발음이 비슷비슷해요. 그 입성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완전히 다른 높은 소리는 저 입성을 잡아버렸고 높은 소리 하나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삼성 우리가 삼운성이라고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죠. 삼운은 뭡니까? 평성, 거성, 상성을 가지고 논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 뭐만 알면 된다? 평성만 알아버리면은
흰 바둑 아래 흰 돌만 갈라내면 전부 다 뭐다? 금은 상승 아니면 거성이다. 그죠? 높은 소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아는 높은 소리는 뭡니까? 입성. 예? 입성은 자동으로 알고 있고 평성을 다 알고 있으면은 50%는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동동강지 미여우 제가 해 대자가 빠졌죠. 빠진 거는 옥편에는 빠져가 있지만은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때 너무 어릴 때라서 왜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대자를 빠져먹었지 했지 생각했더니 요 글자만 평성이야. 여러분들 지금 이게 그 사전에 이거 우리가 이거 한쪽 옥편 있잖아요. 지금 찾아보면은 다른 대자 한번 살짝 한번 자 1분만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딱 찾아보세요. 다 찾을 수 있죠? 민중옥편 큰 대자 한번 찾아보세요. 거성이죠?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상대할 대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상대할 대자 알죠? 대답할 대자 말입니다. 거성이죠? 예? 또 대자 무슨 대자 있나요? 대신할 대자. 사람 인변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대신할 대자. 대신할 대자, 거성이죠? 또 옆에 군대 대자도 당연히 거성이겠죠? 대열할 때 뭐 있잖아요, 그죠? 또 무슨 대자가 있어요? 예? 아니면 뭐 한글로 대자 써놓고 쭉 찾아보면 돼요. 대신할 트 대자, 클 대자, 대답할 띠 대자, 우리 그 혁대할 때 대자 있잖아요. 혁대할 때 대자도 거성이죠. 기다릴 대자도 대기하는 거 상승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머리에 일대자 정대할 때 대자 있잖아요. 그것도 거성이죠. 예, 덜 대자 이런 게 이제 평성인 거라.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방아대자 이것도 거성이잖아. 포대할 때 대자 자루대자 이것도 거성이죠. 아니, 대자 찾아놓고 옆에 꾹꾹 찍으면 돼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해 대진문을 할 때 대자는 평성으로 했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 요 대자 말고 다른 대자가 나오면 전부 우리는 무슨 소리를 알아야 된다? 높은 소리로 알면은 한시를 지을 때 굉장히 편하잖아요. 선생님 이해 안 가지? 이해하지 마. 지금 오늘 뭐 하루에 이해하려면 그 골치 아프니까 12월 달 돼야 이해 간다. 12월 달.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운자는 다음 시간까지 해올 건 뭡니까? 동동관념 여우자가 되지만 한선수 여우가 마른 경우 정우침 담념함 여우자는 다 외우고 오셔야 된다 이 말, 그죠? 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내가 오원 율시를 먼저 적어놨어요. 오늘은 크게 많이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동동강지 그것만 이제 소개해드린 겁니다. 자, 율시 동산 양계하상이라고 하는 조동종의 제일 종장의 오도송입니다. 가수계 오도송인데도 이렇게 운율에 딱딱 맞게 지어놨습니다. 옆 동그라미 두 개 쳐가지고 기성정결 해놨죠, 밑으로. 예? 기성정결 해놨는데 그 운자가 저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게 그게 운이라 그럽니다. 그죠? 옆에 뭐 어자 있고 동자 있고 이런 거는 저기 방금 외웠던 동동강지 그거고 글자는 어자에 해당 소자는 초초여아소라고 하는 소자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슨 운에 있다?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소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요 한번 조금만 짚고 갑시다. 소 찾았어요? 한글로 그냥 소 치면 됩니다. 소.
토일 소자죠? 난 한문 외치는 게 빠르겠다. 성글 소자, 소, 토일 소자. 평성에 어짜라고 해놨죠, 그죠? 상소할 때는 무슨 자? 거성으로 어부쓰겠니, 그죠? 운목이 말입니다. 아, 못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토일 소자는 평생에 어디에 있다? 고기 어자 부여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아, 이래가지고 동동관계 미호 제가 해야 돼. 지문은 항상 이래가지고 이 고기 어자 학렬에서 다 가나다라로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운자가 전부 무슨 자로 떨어졌어요? 고기 어자, 고기 어자, 고기 어자, 고기 어자죠. 기성정결 이해갑니까? 그런데 글자는 뭡니까? 소, 그 다음 앞에는 처처덕봉, 그, 그 다음에 아금정시, 그, 그 다음에 방덕계, 여, 여 되어있죠, 그죠? 됐습니까? 뭐 뜻은 보면은 간절히 조심해라. 바깥으로부터 찾지 말지니. 초초여하스라 아득히 나하고는 내 주인공하고는 멀어질 것이니라. 나 지금 홀로 나 혼자 가고 있는데 처처의 덕본 거라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거라. 내이 마음 하나 가져가는데 눈에 보이기도 하고 발에 채이기도 하고 귀에 들리기도 하고 그죠? 그럼 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니까 그금 저 그자라고 하는 건 대명사로 희죠 희. 물에 비친 저 그림자는 지금 거금 불시하는 나가 아니지만은 아금 정식어라. 나는 바로 저물 그림자에 비친 그 사람이니라. 뭐 반대로도 해석 하나 해놓은 것도 있어요. 응수 임마야에서 응당이 모름지기 이와 같이 알아야만 비로소 절절히 맞아떨어질 것이다. 간절히 개합할 것이니라. 이런 뜻인데, 자, 오늘 운자는 뭡니까? 소자, 그자, 그자, 엿자인데 이것이 무슨 운목에 있다? 고기 어자 학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동동강지 미어 하는 어 학렬에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율시는 어떻습니까? 1년, 2년, 3년, 4년 기성정결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옆에 적어놔요. 2년과 3년은 반드시 대꾸로 되어야 됩니다. 특히 그 3년 보면 아금, 거금, 불시아, 정시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좀저 대꾸로 되어 있어요. 아금, 독자주 이런 게 처처의 덕본 거 홀로 가는 거하고 곳곳마다 하고 이렇게 많은 거하고 작은 거하고 지금 대꾸로 해놨습니다. 몇 년, 몇 년? 2년, 3년은 반드시 대꾸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율시는 8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율시는 그죠? 절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반딱 자르면은 네 구절로 되면은 뭐가 됩니까? 절구가 됩니다. 구를 반을 잘랐다 이 말입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다음에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오원 절구를 한번 대표적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누라 존자의 그런 제가 좋아하는 절구 두 구절, 뭐 절간에서 좋아하는 거또 바깥에서 제일 절구로서 그 당나라 시 중에 제일 뛰어난 절구. 심수 만경전이나 마음이 만경계 오만 경계에 따라 굴러가지만은 전체의 실력이라 마음이 펼쳐지는 곳마다 다 심오하도다. 수류 인덕스 가면은 이렇게 분별하고 따지고 들고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요 중생의 이런 망상 분별을 가지고 인덕성이라 마음의 심성 자성 자리를 한번 찾아서 들어가 소이 발자국을 찾아서 소 몸체를 이렇게 찾을 것 같으면은 마음의 본체로 들어가 보니까 그 기쁨이 있다 없다? 기쁨도 슬픔도 없더라. 재무자성 종신기더라. 마음은 그래서 여기서는 오원 절구로서 아까는 다섯 자 배기로 해가지고 여덟 구절인데 그죠? 여기는 네 구절이죠. 그러니까 기성정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운자는 몇 번째 몇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짝수입니다. 그죠? 첫 번째 들어갈 때도 혹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우자 동동강지 미어 우
앞에 한번 운자 한번 볼까요? 동동강지 미어우 제가 해대 진문은 한산선서 효호가 말안경청 정우 할 때 우자 있죠? 정우침 할 때 우자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운자 항렬에 앞에는 무슨입니까? 전처 신릉 유자. 그 다음에 운자 또 뭡니까? 무희영 무우. 혹시 이제 글을 뭐냐가 잘못해가지고 무우영 무희라 해놨다가 가만있어 운이 안 맞잖아 이러면서 아, 희자가 앞으로 가야지 이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글을 모를 때 말이에요. 내용이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문법을 알고 있으면은 아 이게 여기 가야 맞는 자다 이 말이죠. 나중에는 그렇게 글자가 없어도 글자를 알아맞출 수 있어요. 아 이게 높은 소리 들어가야 된다 이게 낮은 소리 들어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바깥에서 여러분들 학교 때 배운 거죠. 천산 이거 뭐 금강경에도 많이 나오죠. 해석할 때 천산 조비절이여 만경 인종멸이라 산이란 산에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길이란 길은 사람 자취 다 끊어졌는데 외로운 배에 도롱이 삭가선 저 늙은이 홀로 고독 이렇게 딱 받아놨죠. 천만 고독. 예? 산과 강을 가지고 아주 그 대꾸를 잘 해놨어요. 독조 한강설이라 차가운 눈발 날리는 강가에 혼자 마음에 달을 낳고 있구나. 참 그런 좋죠. 이때는 운자가 멸설로 끝났어요. 무슨 운자다? 입성이죠. 그렇죠? 입성인데 가로설자가 해놨잖아요. 그죠? 아 이때 두 번,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가 운자다 이 말입니다. 절멸설. 예? 아 그러니까 운자를 평성으로 받았을 때는 그 앞에 글자는 높은 소리들이 나와야 되고 짝이. 예? 운자를 높은 소리 입성으로 받았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세 번째 글자는 평성으로 낮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보이나요? 아니, 빨갛게 파랗게 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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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높고 높고 낮고 높고 이렇게 간다 이 말이지. 그죠?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이렇게 간다. 이 시라고 하는 거는 시가잖아요. 노래잖아요. 그죠? 이 리듬이 그렇게 됩니다. 평기식이다 첫기시다 하는 거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치문 배울 때 제일 앞에도 나오고 치문 제일 뒤에도 나왔던 거 있죠. 심차말법 실비상 불법무인덕지장 미해동문 선자강 부정행각 변성당 장전도훈여강구 공국고심 사하양 봉건위원 휴계차 명교지옥 고시장이라. 슬프고도 슬퍼하다 이 말법 시대에 실로 비참하기 짝이었고 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애절하구나. 불법의 무인덕지장이라 이 불교의 진리를 깨친 사람이 불법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 만한 사람이 없구나. 자기의 이것이 뭐 하음이다. 이것이 불교다고 주장을 펼칠 만한 사람이 없구나. 미해 동문 선자강이라 한경도 몇 자가를 읽어보지도 안 하고 먼저 강이나 하려고 달게 들고 부정행각 변성당이라 선방에 다니지도 안 하고 올라가서 법무이나 상당 법무이나 하려고 장전 토원 여강구라 돈 몇 푼 가지고 절을 짓는 것은 절을 지어가지고 사업하는 건 미친 개와 같다. 장전 토원 여강구. 이 불교뿐만 아니라 요즘 뭐 다 타종교도 전부 사업체가 돼가 얄궂게 돼가 있는 거야 지금. 치문 제일 앞구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그거 왜 저 치문 서문 배울 때 그죠? 그 치문 제일 뒤에도 해놨죠 이게 재현송구에 공복고심 사아양이라 빈배의 암한심만 높아가지고 매 하고 울지 못하는 소리 못 내는 양과 같다 염소와 같다. 그 대지도를 보면 중원 네 가지가 부류가 있다. 이 용서보살 얘기입니다. 지금 나온 게 항연 가져온 용서 첫째 뭐라 했죠? 무치성 뻔뻔시러 와서 수치를 모르는 중, 유치성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느끼는 중, 그 다음에 아양성 법문을 할 줄 모르는 중. 법문해도 뭐 어떻게 한 번도 안 읽고 지가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할문 법문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개변일 뿐이지. 그 다음에 뭐죠? 진실성 안팎이 다 똑같은 중이 있다. 용수보살이 네 가지를 설파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족하니까 어쨌든지 오늘 나눠드린 것 그쪽에 하음경 소초 해본이 여러분들의 5600페이지입니다. 오늘 그 아까 파일 보낸 거 있죠? 그 통현장자 하음 함론이 2600페이지입니다. 5600페이지 이제 1분에 한 페이지씩 보려면 1분에 한 페이지 못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1분에 한 봐도 5000분 아이고
죽으면 죽었지 못 보겠다 그죠? 230건 왜 다 보노? 그 만든 사람도 있는데 뭐 보는 거라도 해야지. 그다음 봉건 후연 휴게차라 받들어 근하노니 이 근자 이 근자 맞나? 네 후배들에게 근하노니 휴게차라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런 못된 짓거리 이제 하지 말고 명교 지옥 고시장이라 지옥의 그런 고통이 시절이 기나긴 걸 하여금 면하게끔 한다 이래 해놨잖아요. 후배들이여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런. 영지율사 면주지라고 이거는 또 7원 율시였어요. 아까는 5원 율시 해봤죠. 7원 율시는 글자가 몇 개입니까? 7자입니다. 7자. 나중에 평기식 첫기식은 다음 시간에 또 여가 날 때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한 30분 벌써 지났는데 이때는 동동강지미여우 제가해대 진무는 한산선소효효가 마량경청 마량? 양자 있었죠? 마량 예?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앞에 나나 제일 앞에 나는 거 마량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 이 양자 운에 뭐가 있다? 양양양양양 돼 있네 그죠? 영지율사가 양자의 운목을 두고 운을 두고 이렇게 글을 지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어선님께서도 철저하게 이제 운자를 두고 글을 짓습니다. 경어선님 하남선님 역부여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죠? 신신명 그렇고 정도가 있지요. 절학무의 한도에 있는 거. 절학무의 한도인. 그다음 뭐죠? 절학무의 한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 한도인 불구진 또 무명실생이 적 불성 하나공신이 적 법신 인진신. 아, 이거는 참진자 운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육조선님의 제자 영도, 영가 정도가도 전부 어디에 뒀다? 운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다 적어놨으니까 보면 돼요. 아 여기는 양자 운으로 떨어졌다 그죠? 앞에 뭐죠? 상, 장, 당, 양, 장. 아 이게 운이로구나. 됐죠? 그러니까 운자가 평성이니까 옆에 대꾸로 이르는 거는 뭡니까? 높은 소리로 상성으로 떨어졌다. 빨간 글자 있죠? 전부 고려됩니다. 예, 그 옆에 이제 빨간 게 하나 있으면 파란 게 하나 있고 양적으로 그래 되죠. 지그재그로 전부 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방거사송 선방에 가면 직지사도 있고 뭐 범사 대성함에도 있고 많은 거 있죠. 단자 무심 어만물 하방 만물이 상유열이요. 다만 스스로 무심해서 만물이 무심할 것 같으면 어찌 만물이 빽빽 둘러섰다 하더라도 시끄럽고 깨끗거린다 하더라도 뭐가 내인데 방해롭겠냐. 내가 마음이 무심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그죠? 내가 없어져 버리면 아무리 뭐 세상 시끄럽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우리는 남 시비하는 거 자꾸 하다 보면 요는 글자 한번 읽으면은 속이 시원하고 얼만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냐. 철우는 불파 사자고라 쇳덩거리로 만든 생철 주안이라 주물로 만든 사람은 근기가 쇳덩거리 같은 사람은 사자 후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도 욕심 많은 사람이 달달달달달 떨잖아요. 이런 법명을 달달해라 그래 달달해. 달달 박박이라고. 흡사 목이니 견은하조로다. 흡사 목이니 견은하조로다. 나무 장성이 누구를 만난 것 같다. 꽃을 보고 새를 보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여기 대성암 스님이 모스님 한 분 계세요. 저거 집 앞에 있는데도 이게 뭔 구절인지도 몰라. 그리고 운이 우회된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참 그게 눈을 우리가 악세서리를 가지고 댕기는지. 그다음 보세요. 목인 본체는 자무정이라 장성은 본래 스스로 정이 없다.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일식에 놓으면은 그거 품 저쪽에 날품 일식에 놓으면 날 일식에 놓으면은 시간만 지나면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성 대포가 싶어 겁난다는 걸 가마서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 돈 내기를 해가지고 일 그거 띄주잖아요. 요만큼 하면 뭐 오늘 하루 마친다 하잖아요. 그럼 또 주부가 싶어 겁난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그래. 지 몫이 달게 되면은 이렇게 중국집 와서 음식 먹을 때도 탕수육은 빨리 먹고 같이 먹고 짜장면은 천천히 먹고 지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자, 그다음에 봐요. 목인 본체는 자무정이요 하조 봉인의 역불경이라. 아니 사람도 장성처럼
그냥 무심해 버리니까 새와 꽃도 사람을 만나도 또한 놀라지 않는다. 마음과 경계가 여여해서 다만 이와 같으면 지자시하면은 그것도 차자를 읽어도 골치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예, 막을 차자 아니고 이때는 이자자죠. 하려 버리도 불성해요. 뭔 안역따라 삼맥삼부를 못 이룰까 근심 걱정하겠는고 이래놨는데 요우는 또 저 방거사가 내용상으로 보면은 오원 칠원 율시로 연결이 되지만은 뭐죠? 그 운율상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앞에 거는 조자운이에요. 조. 에? 상성에 그 초도 밑에 아니고 그 대죽자 밑인데 조, 조를 조, 몇조 하는 거 있죠? 조자운이고 뒤에는 뭐, 뭘로 떨어져 가세요? 마량 경청 정우침 할 때 경자죠? 평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내용상으로 보면은 율시로 지었다 하더라도 형식상으로 보면은 절구로 돼가 있다. 칠은 절구. 예?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좀 쓸쓸한 얘기긴 한데 사해무가 병북이여 사해무가라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보도 사고 무친이라 가족들 다 아무도 없이 출가해가지고 외롭게 사는 병든 비구야 출가한 스님들아 고동 독조에 참 외로운 호롱불 등불이 파상도라 낡은 침상 맡에 쓸쓸하게 희미한 호롱불 비추고 있는데 저교 심제 신음니라 깊은 밤에 아무도 혼자서 낑낑거리고 아이고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독거노인 딱 내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요새는 밤마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죽약 수인의 장 도르려라 약을 먹든지 한 끼 때우려고 밥을 못 먹으니까 죽을 먹든지 수인이라 남인데 사람을 구해야 되고 장 도르려라 또 도반들에게 의지해가지고 의지할 장자 그렇게 산다 이게 병이는 이득 생번뇌로다. 병든 사람은 쉽게 번뇌가 생기는데 건자는 장애 측은심이로다. 병든 사람은 내지 이제 골골거리는 사람은 번뇌가 첩첩산중이고 뭐 왔다 갔다 건강하게 아무 일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왜 안 오? 저 독고는 용학생 위원 가겠는데 이러면서 쳐다보는 거지. 그런데 뭐 지난 내나 피차의 몽신이라 흑개비 같은 이 몸뚱이 안 가보라. 어찌 가히 오랫동안 우리가 보존할 수 있겠는가? 숨 한번 잘못이면 꼴까닥이지. 그 뭐 이렇게 삭발하다 이래 보면 머리에 머리카락도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머리카락 허옇게 해가지고 설마니니라 그죠? 네. 흰 머리카락에 그냥 삭두날에 그냥 확 묻어 나올 때 깜짝 놀라가지고 인생이 와 이래 빨리 가네 이렇게 깜짝깜짝 놀란다 그지? 노송이 글을 써가지고. 시 총님이라 큰 절에 걸어 놓을 테니까 내 꼬라지 안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라 이 말이죠. 언제 공부해라?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 빨리 공부나 하지 뭐 그렇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하고 다음에는 저 한경 현담 얘기가 나오고 칠은 율시 여기에 적어놨죠. 그다음 뭡니까 또 영가 현각 정도가 칠은 절구 적어놨잖아요, 그죠? 아 이래가 운자가 이렇게 돌아간다. 그다음 위산 대원선사 경책 내의 명화를 적어놓고 우리 흔히 장엄연불 아미타불 제하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미타불 그 어디에 계시더냐 마음 꾹 자고 단디 한번 연불해봐라. 염도 영국 무념처라 잡념 온갖 잡념 다 끊어진 무심한 그 자리에 보고 듣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처럼 될 것이다. 극락당전 만월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이거는 동자운이다 또 뭐 양자운이다 다 해놨죠. 그 다음에 보세요. 보아비진 요망년 불신보변 시방중 또 청산첩첩 미타굴 세상 이마에 친절하게 해준 사람 누가 있노? 아이고 일려복년 재해중 요것만 요거 야무지게 봐도 이제 신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밑에 거 놔뒀는데 재령 한전 70망 야 이거는 무슨 운짝이었어요? 양 그렇지 석화강음 몽일 이것도 양자 운이에요. 그죠? 그 세 번은 운이 아니니까 삼원 묘묘 기하처 칠백 망망 거원 향 무슨 운자? 양. 예. 여러분들 천재라. 백초 임종 일미 신 조주 상근 기천 인 팽장 석정 강심수 높은 소리 들어가고 원사 망령 헐고 윤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시방 동치 해, 위, 귀. 그죠? 예? 위, 귀. 예? 그다음에 방거사의 그쪽에 일용사 무별 조사선 열애선 하는 거 이게 다 나와서 다 서장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거 다 해 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개정은 저거네. 동산 양계하상 불구명리 불구영. 명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인연 따라서 금성을 보낸다. 자,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를 마지막 한 번 더 외워봅시다. 동동강지 미어우 제가해대 진문은 한산선소효가 마량경청정우침 담념함 동동강지 미어우 제가해대 진문은 한산선소효가 마량경청정우침 담념아 동동강지미어우 제가해 대진문은 한산선소효가 마량경청정우침 담념함.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어느 정도 스피드 동동강지미어우 제가해 대진문은 한산선소효가 마량경청정우침 담념함 이 정도 속도로 예? 쇼르륵. 오늘 뭐 처음 이렇게 수업 오셔가지고 청강하시다가 한경하러 왔다가 뭐 이래 어려운 거 하니까 우리 한문불전 실력이 좀 낮아가지고 요 정도밖에 못해요. 자, 오늘 한경 들어가겠습니다.